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충남 지역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특히 해미 순교지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로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교황청이 국제 성지로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해미 국제 성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사 체험관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광석 해미 국제성지 전담 신부, 또 전재명 해미 국제성지 발전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신부님,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교황청이 지난 2020년 지금 해미 예. 순교지를 국제 성지로 승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 국제 성지가 많지는 않다고 하죠. 예,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주 유명한데, 우리 성지가 그 세계적인 급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수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딱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해미 국제 성지이기 때문에 해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알려지는 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천주교 역사에서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 연말 교황청에서 열린 국제성지 회의에서 또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해미 성지를 지금 소개하고 교황님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로마에서 전 세계 성지 담당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600명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그 중에 국제성지 담당자 4명이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그전 세계 4개의 국제성지 중에 해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 세계에 해미를 알리고 또 한국의 순교자들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님을 뵐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요. 이 네. 국제 성지로서의 위상을 좀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예. 네, 피부로 어떠셨어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이 아, 해미, 해미 하면서 이렇게 그 우리 지역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낯설기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위원장님, 근데 네. 충남은 물론 특히 서산과 해미 지역 사회에서도 이 국제 성지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클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큰 만큼 기대가 크거든요. 국제성지 승인하고 선포된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미 국제성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발전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게 마스터 플랜 수립이 된 것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성지만의 발전이 아니라 성지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전체 발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 지역 전체의 발전 모델도 함께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부님, 일단 국제 성지 승인과 선포 이후에 성지를 찾는 천주교인이나 순례 방문객들이 좀 많아졌나요? 예, 어떻습니까? 많아졌다고 할수 있고요. 오늘도 제주도에서 순례객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울릉도에서도 왔었고, 사실은 저희가 울릉도하고 제주도는 가려고 해도 그분들이 이 서산이나 당진 지역에 올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통이 불편함에도 비행기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야, 이런 일이 또 국제 성지를 통해서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이 국제 성지를 널리 알리기에는 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좀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외국인 순례 방문객들도 있나요? 외국인 순례 방문객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순례철에는 매주에 한 두세 팀씩 꼭 오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저희 성지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원래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들 오셨었나요? 전에는 이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국제성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이 알려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외국인 이제 순례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예. 외국어 미사도 좀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외국어 미사는 당연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소개 영상도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중국어로 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네. 영어, 중국어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준비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위원장님, 이제 네. 이 해미 국제 성지가 충남도 천주교 유적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에 좀 발맞춰서 세계적 순례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좀 더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계적 순례 명소 만든다는 것은 사실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종교 국가잖아요. 다종교 국가에서 우리 천주교 역사를 가지고 유럽이나 남미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매력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강력한 요소는 우리 순교 역사예요. 다른 나라에도 없는 네. 피로서 순교를 먼저 순교하면서 우리 천주교를 받아들인 역사 네. 세상에 없는 유례가 없는 역사 그것이 우리 가장 강력한 매력 요소죠. 네. 거기서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K순례라는 큰 명제를 만들었어요. 네. K순례는 이렇게 해미 국제 성지로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내포로부터 해미까지 오는 전차의 선형 순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곳곳이 다 순교지거든요. 그 해미는 목적지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산티아고 대성당을 향해서 콤포스텔라가 순례를 가듯이 해미 국제성지를 향해서 오는 순례 이것을 K순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미 국제성지를 중심으로 내포 지역의 천주교 유적지를 연계해서 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그렇죠. 또 모색하고 네. 추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K순례라고 네. 하셨나요? 네.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국내 순례는 점형 순례예요. 해미 국제 성지 혹은 어느 성지를 순교 성지를 고인만 방문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순례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전체 따라가기 어려워요. 너무 단편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포에서 해미까지 끌려온 순교자들 압송로를 걸으면서 순례를 사고하지 않으면 사색하지 않으면은 이 의미는 반감이 돼요. 그래서 길을 따라가면서 종점국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K순례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길은 또 우리 천주교 순례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교의 역사, 이웃 종교의 역사, 그 다음에 동물의 역사까지 있어요. 동식물의 역사까지 있는 자연의 일까지 우리가 담아야 돼요. 네. 그것이 K순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부님 이런 가운데 예. 순례자들이 순교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 체험관도 조성이 되는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예, 6월 11일이 개관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성하게 된 배경과 의미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국제성지가 사실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유럽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데잖아요. 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제성지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너무 내세울 것이 어떻게 보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동등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K순례, K문화, K컬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디지털 문화,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순교 역사나 이런 순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방법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디지털 체험관이라는 것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6월 11일 개관 행사와 더불어서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건데, 예. 그럼 위원장님, 이 디지털 역사 체험관 어떻게 좀 꾸며지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저희 연구진들하고 유럽의 세계적인 국제 성지들을 두 회전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난 느낌은 그것은 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기는 저희도 많지요. 그러나 볼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글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당의 옥상부에 있는 유리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만들게 된 이유죠. 예. 그러면 이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을 좀 꼽아본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시설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당 4층에 옥상부가 있었어요. 그냥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네. 유휴 공간이죠. 그 공간이 한 599평방미터. 평수로는 한 18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이에요. 네. 그 공간에다 지금 우리가 꾸미고 있는 디지털 역사 체험관은 380평방미터. 한 150평, 115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적지 않은 공간이죠. 네. 그 공간에 그런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담아내는 작업, 그것을 디지털 역사 체험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설을 네. 계획하고 계신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 한두 가지 정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것은 이 내포와 해미의 순교 역사를 어떻게 디지털 서사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디지털 서사라고 하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서사라고, 디지털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글과 말 위주가 기록되고 기억되던 것이 현재까지 방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순교 역사를 순례자들에게 몰입하고 상상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기능 담는 공간이 디지털 역사 체험관이고 이 공간에서는 한세 가지 기능이 될것 같아요. 첫째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도 될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미디어끼리 결합하는 구도가 될 거예요. 요새 얼마나 빨리 가고 있어요. 여기에 어떠면 AI까지 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는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서사 구조는 선형 서사 구조였어요. 일방적으로 신부님께서 전달하거나 역사에서 기록으로 전달하는 직선형, 선형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의 디지털 역사 체험관은 비선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체험자들, 순례자들이 선택적으로 하거나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화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초의 국제 성지인 것처럼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신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세 가지 기능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예. 이렇게 지금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기대되는 효과들이 좀 굉장히 클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천주교라는 종교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천여분이 넘는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거를 삶으로 주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역사는 우리나라 인권의 최초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디지털 체험관은 천주교 역사를 담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인권 발전의 보편적인 역사 내지 시초의 역사를 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천주교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포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어느 작가들, 또 어떤 창작을 하고 싶은 작가들이 담아낸 어떤 내용도 디지털 체험관에서 상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관심 있고 뜻이 있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신다면 또 그런 내용을 주신다면 저희가 디지털 체험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민과 공유하고 또 찾아오시는 방문객 또 순례객들과 그런 내용을 나누는 그런 열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개관식 이후로는 일반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천주교 인만 오는 데가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내용을 실제로도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체험관 개관식 이후에 저희가 열린 음악회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마침 교황님 방문 10주년에 우리한테는 되게 기념적인 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도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6월 11일 저녁 7시입니다. 네. 성지에 오시면 그런 또 좋은 음악회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국제 성지에 담긴 역사를 생생하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 이 밖에도 이 해미 국제 성지 세계 명소화와 또 최초로 내건 슬로건이죠. K-순례 등이 좀 가능하게 하려면 선결 과제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순례길을 얘기할 때도 일방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길, 역사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담긴 길과 함께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교감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총합을 저희는 K-순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로 우리 길로서만 순례길이야 이렇게 해서 명명해서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데서 우리가 더 같이 할 수 있는 큰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K-순례라는 것은 어쩌면 종교 순례길에서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단일 종교의 순례길이 아니라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길, 역사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종교 국가에서 지향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K-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신부님. 네.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주도에서 오시고요. 울릉도에서도 오시고 또 다른 외국에서도 우리 국제성지를 방문해 주시는데 정작 지역민 분들은 찾아주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천주교 그 성지고 천주교인들만 가는 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데이고 무서운 데 아니니까 누구든지 가족들과 함께 성지를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찾아주셔서 또 우리 역사도 좀 그 배우시고 또 그간에 깃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역분들을 정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위원장님. 네. 저희가 계속 K-순례를 강조했는데요. K-순례를 강조하면서 이웃 종교에 함께하는 길, 세상과 함께하는 길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 역사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순교 영성을 담아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또 국제성지의 세계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는지도 좀 들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